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의 송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문화평론계의 찐 양심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 조금 오늘 아쉬웠어요. 왜냐면 네. 어제였죠. 지금 녹화일 기점으로 어제 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영우가 끝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낙으로 살죠? 그러니까 우영 팬분들이 또 그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 회까지도 어마어마했던 게요. 시청률이 무려 전국 17.5%였고요. 수도권은 19.2%, 분당 최고 시청률이 21.9%. 이런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사실 거의 없죠. 주말 드라마 빼고는 이런 수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사실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명거리가 없어졌어요. 아, 맞습니다. 뭐 신생 매체에서 안 된다. 뭐 새로운 작가 하나 뭐 제작진 발굴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지원해봤자 망한다. 배우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없으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게 다 망가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있어서는 안 되는 드라마지만 시청자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맞습니다. 이렇게 우영우를 마치면서 저희가 또 우영우가 남긴 것들을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0.9입니다. 0.9는 이게 부동시의 차인지 잘 모르겠네요. 0.9 뭔가요? 0.9는 더 차이가 나겠죠. 마이크 좀 가까이 쓰세요. 제가 마이크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 왜 자꾸 멀어지죠. 가깝게. 네. 사실 0.9는 처음 시청률이 0.9였던 거잖아요. 첫 회요. 예, 1%가 안 됐다는 거죠. 1% 안 되는 시청률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드라마와 비슷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네. 17% 넘었기 때문에 거의 18%였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 진짜 이게 좋은 작품은 결국 SNS 시대에는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첫 회는 0.9였지만 그 다음 회는 2회는 1.8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4% 5%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9% 그렇죠. 거의 더블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충분히 SNS 시대에는 명작이면은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결국 드라마 제작진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건데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30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PPL 장렬이었죠. 네. 네. 그리고 CG도 캐스팅도 많이 많았고요. 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전지현. 네. 주지훈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지훈. 작가도 김은희 작가 엄청난 호화 캐스팅. 네. 아 그래서 결국 완전히 무참하게 만들었는데 호화 캐스팅이 아니어도 그것도 원톱 여성 주인공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스타 작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라는 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채널도 좀 특이했던 게 종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무명 채널의 혹은 신생 채널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채널 딱 그럴 때 번호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9, 뭐 7, 5, 그렇죠. 11. 다들 그렇게 생각해. 특히 60대 넘은 사람들은 전부 숫자로 맞아요. 얘기해. 그렇죠. 전 1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인데 네. 이 ENA 채널 같은 경우는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널. 다시 말해서 플랫폼마다 번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SK 계열의 그 IPTV에서 보면 40번입니다. 네. 29번이에요. 29번이고 뭐 999번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채널을 자기가 번호를 갖다가 알고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래서 얻어 걸리면서 이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일개 드라마 채널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이 채널의 성공을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있잖아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A스토리라고 하는 곳이 문지연 작가를 찾아갔어요. 왜 그랬느냐. A스토리의 기획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A스토리의 대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이들이 보기에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그 영화를 16부로 만들기엔 약하잖아요. 스토리가. 혹시 이 증인이라는 드라마의 이 주인공이 변호사가 된다면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연 작가가 저 그거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문 작가님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다른 거 다 없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을 놓고
16부작을 쓸 때 과연 어떤 작가가 제일 잘 쓸 수 있을까? 이름 있는 그런 유명 작가가 아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훌륭한 작품을 이번에 한번 써본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잘 쓸 것이라라고 하는 가장 원칙적인 거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캐릭터를 한번 잘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을 캐릭터로 잘 만들어봤고 또 그 주변 인물들이 그 주인공 때문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그려본 작가야. 네. 그러니 믿고 맡기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드라마 제작자들한테는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누구 다른 사람은 검증해 봤어? 다른 사람은 그 소재로 써봤어? 너무 도전적이네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200억이나 되는데 그걸 예. 작가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그 분수령을 쓴 거고 저는 이제 하나 덧붙여서 넷플릭스가 역시 혜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넷플릭스에 만약 런칭이 안 됐더라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A스토리의 어떤 기획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IP, 지적재산권을 자기네들이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까지 만들다 겠다고 하는 거예요. 뮤지컬 뿐 웹툰도 나오잖아요. 웹툰도 나왔고 시즌2가 2024년부터 된다고 그러고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은 IP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되면 IP를 뺏깁니다.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갑질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IP를 넘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게 IP를 또 SBS 같은 데랑 하면은 또 뺏기게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국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국내 국외가 아니에요. 실제로 갑질을 잘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따져봤더니 ENA가 신생이기 때문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그쪽 기획팀도 후발주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쪽 기획팀들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한 거예요. ENA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IP는 A스토리가 갖고 셋 다 대박났어. 이게 바로 생태계가 어떻게 꾸려져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여서 더더욱 반가운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0.9가 바로 이 우영우의 첫 시작. 조금 미약했던 그 시작이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캐릭터였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알려진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폐 장애인데 이런 주인공을 선택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잖아요. 아니요. 예.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은 아닌데 네. 그런데 진짜 주인공 이건 처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전에 2013년에 굿닥터 같은 경우도 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인공으로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계속 민폐만 끼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죠. 갈등의 어떤 주요 원인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의사표현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네.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계 같은 경우에는 좀 리얼리즘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애에 대해서 유형별로 그 연기도 해야 된다. 네. 그러는 바람에 문소리 씨처럼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근데 정작 아무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정작 장애인들도 저거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 박은빈 씨의 전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특징을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수용력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귀엽다라든지 매력적이라든지 발랄하다든지 그렇게 사실 잡아내는 게 캐릭터 설정인데 네. 그동안에 우리 장애 관련 캐릭터들은 너무 사실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심경이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후에 예전에 그 마라톤이 2004, 5년에 나왔을 때 그 뒤에 엄청나게 장애 관련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최악의 경우는 맨발의 기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대, 흥행이 된대, 그러니까 장애인 등장시켜 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갈까 봐 그래서 이참에 그 장애인 캐릭터가 나와도
비장애인들이 얼마나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콘텐츠란 무엇인가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좀 비판하는 분들은 핍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도대체 우영우 같은 사람이 현실에 존재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게 원래 드라마예요. 네. 문제는 그걸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캐릭터를 이렇게 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또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로서의 아주 희귀한 경우를 다루긴 했지만 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끔 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나레이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눈높이라는 게 뭔지를 그 진짜 주인공이 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을 놓고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끔 그리는 거는 이전에 장애인을 다루는 것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전에는 그런 반응들을 전부 다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생이고 그런데 내가 착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부모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는 저걸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그려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회 자체가 장애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잘못 반응하고 있는 사회가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도 다 기겁고 즐겁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도 사실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보는 사람들까지 설득을 시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도전적이고 새로웠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세 번째 키워드는 고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고래는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고래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고래가 등장할 때부터 그것 때문에 본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고래 이야기를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드라마는 거의 없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뭐 캐릭터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 캐릭터야말로 지금 뭐 방송가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장애 비장애 매개고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래의 구체적인 생태학적 특징으로는 바다에 살긴 하지만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잖아요. 네. 그래서 포유는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지만 사실 덩치가 굉장히 큰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간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냥을 그렇지. 당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없고 인간에게 그렇지. 보복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런 착한 동물이거든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존재로서 고래를 등장을 시켰다. 그 진가를 인정받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세월호의 상징으로 이제 고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래가 우리를 또 구원해주고 또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또 고래를 선택한 게 큰 의미가 있고 그 덕분에 고래 투어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우리 우영우 팬들 모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그쪽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엔 각종 브랜드들이 고래를 자기들 캐릭터로 만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고래를 일부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벌레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래를 특정한 정치인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정치인? 또 정치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세요. 고래를 우리 굉장히 잘 설명해 줬는데 고래는 경계인의 상징이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맞아요. 못하는 경계인의 상징. 경계인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소수죠. 약자예요. 근데 이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어떤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약자인 거야. 예를 들어 바다에 사는데 어류가 아니라는 핸디캡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포유류고 그 인간과 소통이 가능한 지능을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부터 이제 인간을 뛰어넘을 만한 지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다 이해를 해. 그렇지만 그 이상의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어떤 바람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 여러 가지 장애들 때문에.
야, 이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여주는 소재가 어딨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들은 또 너무 힘이 없거나 마음이 착해서 남한테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도 고래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고래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스토리는 백경이라는 소설 외에는 없어요. 그 백경이라는 소설도 솔직히 나중에 가면은 그 고래는 절대적인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래가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 체계 속에서 획득했던 것들을 잘 다듬어서 사회적 소수자의 상징으로 딱 놓고 그런데 이 사회적 소수자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세월호에서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고래는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바다에 사는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누가 건지겠어요. 고래가 건지는 거죠. 고래와 같이 거대한 존재가 아니면 그 배를 어떻게 뚫고 혹은 그 배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다 획득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 우영우 그 자체였고 우영우를 구원해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법, 법치입니다. 이 드라마는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법정식 혹은 법정신 혹은 법상식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네, 사실 강자들한테는 이제 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법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돈으로 모든 걸 매수를 해가지고 가장 또 잘 나간다는 그런 로펌에 소속돼 있는 정말 변호사들을 많이 사가지고 네. 이기는데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이 우영우는 그런 좀 강자 편에 가는 게 아니고 한바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약자 쪽에 속하잖아요. 태산보다도 훨씬 더 약한. 그렇죠. 예. 거기에서 있는데 사실은 요가 연관돼 가지고 뭐 서번트 신드롬이니 아스퍼거 신드롬 발생했을 때 이 드라마를 좀 한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또 뭐 천재냐. 예. 근데 이게 천재를 설정한 게 대중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경계인 부분도 있어요. 예. 그냥 우영우가 그 일반적인 장애인이었다고 하면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비장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로펌에서도 뭐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하면 어디 감히. 15화에서 제일 잘 들었죠. 네. 예. 그래서 그 리더가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영우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 자기의 능력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굿닥터처럼 무슨 투시 능력이 있어가지고 종양을 다 봐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어떤 관계성 이런 사례들을 직접 보고 거기서 추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법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근데 법관들 판단하는 거 보면 그냥 법조문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고 자기는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무슨 휴머니즘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그 법을 그 법의 정신에 맞게 시대적 가치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우영우가 잘 보여줬고 그것을 회당 한 회씩 딱 끊어가지고 우영우가 명쾌하게 보여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야 법이란 거 굉장히 쓸만한 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각성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왔어요. 특히 우리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법은 우리를 때려잡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치라고 하면서 사람들 때려잡는 것만 얘기해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법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약자를 어떻게 하면 이 힘 있는 자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를 관점을 맞춰가지고 서로의 약속으로서 중재의 하나의 원칙으로서 법을 갖다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의 그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사람은 그걸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고래가 황! 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 막 마치 초능력이 생겨갖고 그렇게 연출을 했지만 실제로 아니죠. 그 의미는 뭐냐면 고래처럼 경계인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법조항을 바라보면 새로운 시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AI 판사나 AI 그 지금도 AI 비슷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머리만 띄워. 부정적인 의미 말고 부정적으로 이제 법조인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법을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이전까지의 판례라든가 이런 게 갇혀 있는 법조인들이 더 문제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그 뭐야 제 스스로도 이제 그 명예훼손 건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진짜 고생. 예. 진짜.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일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유죄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조인들이 볼 생각도 안 해 그 구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보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 우영우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고 저는 특히 그 이번에 제주도에 갔었을 때 도로는 곡물인다 그럴 때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렇죠. 곡물이죠. 그렇구나. 도로는 공용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용물. 함께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서 그게 도로구나. 그게 특정한 정치인의 집 앞을 지나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곡물이 아니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우영우가 발견해 주니까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이 우영우 이전과 우영우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영우는 우리들에게 법이 진짜 약자들의 무기입니다라는 걸 가르쳐줬고 진짜 이제 약자들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이제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치, 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다음 다섯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뭐 돌봄의 의미 잘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소독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시 뭐 난개발뿐만이 아니고 도로 엄청나게 많이 뚫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소독동 이야기는 참 불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어머니의 회사인 태산하고도 막 붙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찬찬히 자료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찾아내가지고 극복을 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 팽나무가 실제 화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거고 그렇죠.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이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이 심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제 천연 기념물이 됐을 때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이거는 드라마 자체만으로서도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이 드라마가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가치 지향을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걸 수용해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팽나무에 대한 신뢰가 갔지 어쩌다 한번 등장했으면 아마 팽나무 그렇게 그쵸.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핏짐성도 말씀하셨지만 핏짐성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전반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 드라마는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치. 그것도 결국에는 형제가 화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막장 드라마도 많고 뭐 범죄 드라마도 많은데 장르물도 많고 거긴 가족질을 다 갈갈이 다 찢어놓거든요. 찢어놓고 보호함을 안 해. 그래가지고 너무 허우러우니까 그 헤매던 분들이 사실은 이 우영우에 정착을 했다는 점도 있거든요. 갯마을 차차차 같은 드라마들. 네. 그래서 우리 K-콘텐츠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런 면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공동체 정서가 안 들어간 그 K-콘텐츠 흥행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그 계보를 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논의가 그동안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그런 사회 담론들을 만들어 놓고 투쟁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드라마가 그 투쟁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드라마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버림받은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가족 공동체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왜 깨지냐면 뭐 가문이든 뭐든 아주 예전서부터 늘 그 우리가 봐왔던 클리셰지만 맞아요. 실제로 식상한 클리셰지만 그거에서 출발했지만 우리 사회 본질을 또 날카롭게 꿰고 있는 게 그 클리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깨어진 공동체. 그런데 이 깨어진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식과의 기본적인 그런 책임과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약한 자를 그냥 내둘 수가 없어서 특히나 이 약한 자는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더더욱 약한 거죠.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이 되잖아요. 처음엔 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월세를 주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하고 공동체가 생기네. 나중에 그 은혜 갚은 까치처럼 그걸 또 은혜를 갚아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거기에 들어오네. 동그라미의 가족들한테도 그걸 갚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동그라미의 가족들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이러면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드라마가 계속 빌드업을 해가요. 그런 빌드업을 하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구원을 하냐면 자기를 버린 엄마도 구원을 해내가요. 그게 결론이었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서로에 대한 돌봄으로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 이런 힐링의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힐링돼 그래서 힐링이 아니라 진짜 힐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에 그렇죠. 나온 측은지심이 결국엔 공동체의 기반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여섯 번째 키워드도 있는데요. 바로 리더입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리더의 부재를 좀 통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뭐 최고 리더십도 있지만은 이제 중간관리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정명석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네. 떴지 않습니까? 예, 강기영 씨가 맡았던 역할인데 사실 아까 장애를 사회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회를 너무 이제 거창하게 보지 말고 조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장애인들이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게 그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그럼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야 정명서 같은 리더는 없어. 역시 현실에 없는 모양인지 위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제 할 역할을 하는 모습을 이제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제 시즌2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제는 이제 뭐 직급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영우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또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히 법률회사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법의 정신보다는 이익에 많이 치우치잖아요. 네. 그래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 정명석의 자리를 다른 중간관리자가 채우니까 거기서 극명하게 등론하면서 야, 다 정명석 변호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정답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드라마가 장애인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였듯이 리더도 뭐 현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의 MZ세대 특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명석 같은 리더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너무나 원하지만 부재하죠. 그런데 만들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지만 정명석은 위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희생의 리더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발견하는 건데 희생은 결국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조화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먼저 할애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소외시켰던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저는 마지막 회차 그러니까 15회차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15회차가 권민우 또 최소연 그리고 우리 우영우 셋이 그런 리더의 모습들을 각자가 나누어서 진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부재하거나 혹은 꼰대 같은 리더 때문에 좌초되는 그런 상황을 이 새로운 젊은 세 명의 리더가 서로의 희생을 나눠 가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 요 15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갖다 배우는 그런 회차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정규직입니다. 대형 로펌의 인턴 사원. 이 신분이 굉장히 많은 갈등에 또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사실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 생각하시면 영화 변호인도 보면은 네. 변호사가 됐어. 그러면 사무실 열어. 그다음에 막 혼자 막 주름 잡고 다니고 막 그 사건 수익 엄청나게 받고. 근데 현실 지금 그냥 나와도 로펌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서 직원인데 직원 중에서도 인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그런 사무직 직원처럼 뭐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이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애인 비장애를 떠나가지고 일반 생활인들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됐다 하더라도 뭐 어떤 지위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성공이 아니고 자기 내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선망의 대상인 법조계에도 이렇게 많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 격차와 그로부터 생기는 갈등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제한으로 그쳐야 되는가를 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고 충분히 성숙된 어떤 그 조건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비정규직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정규직인데 달인이야.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두 개가 성립이 우리 사회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서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눈 감은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세상에서 대접을 하려면 반드시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일곱 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뭐 페미니즘이며 박원순 시장님이며 억지 논란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영우가 마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 그래도 우영우가 남긴 것들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김성수 TV 광고 만나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시사 문화 평론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하죠.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제품이 굉장하고 다양하고 많은데 성수마트에 오시면요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빵 준서 제품도 있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성수대로가 배송비를 같이 부담해 드립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올라오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입에 딱 대면요. 쌉싸름한데 고소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도 함께 다가오고요. 마지막에는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이 뒤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지금 원두 세트로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되고요.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는 3,300원입니다.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010-8304-2124입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까지 다 만나봤고요. 오늘 우영우 마지막을 함께 기렸습니다. 다음 편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